얘기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상병 사건인데 그 얼마나 한다고 20살짜리 네. 그 구명조끼도 안 입혀가지고 들여보내서 결국 이런 참사를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건지 현장 지휘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조사한 사람을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재판하고 네, 구속까지 맞습니다. 시키려고 했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그 4월 3일. 네. 그러면 표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3일이 되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한번 교체됐어요. 교체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교체되자마자 바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작업을 이제 얘기해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일이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패트로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좀 당에 갈림이 좀 있어가지고 표가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표를 딱 만들어서 했죠. 패트로 지정을 해놔서 그게 한 4월 3일 되면 그 패트를 지정한 기간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부의 간주가 돼서 본회의 열리면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의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근데 의장님은 병원 왜 있어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예? 김진표 의장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왜? 저는 최수근 상병 이거 국정조사 해달라고 의장실 앞에 가서 한 네 번 가깝게 피켓 들었을 거예요. 보도는 안 되죠. 기자분들 모르시니까 복도에 가서 서 있고 만나달라고 하고 피켓 들고. 네. 예. 민주당 출신 아닌가요, 그분? 본청 앞에서 농성하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적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면 그렇죠. 네? 너무 답답해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절차적 위배 없이 내용적으로도 합헌적이고 합법률적인 법안을 만들었는데 거부권을 저렇게 남발하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죠. 네, 그다음에 국회가 심지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결의안들을 다 무시해요. 네.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이제 좀 그만해라. 계속 하잖아 법무부가. 그러니까요. 예. 이 결의안도 냈어요. 결의안 내서 그것도 그거는 여야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해야죠. 네.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은 큰 차이 안 나는데 계속 법무부가 그걸로 소송을 하고 네.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 좀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렇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이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상 인정된 그런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막 핵심 피의자가 막 호주 대사로 가고 막 이러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네. 네. 정말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주말에 호주 현지 교민들이 집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캐머런 머피라고 노동당 상원 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네. 한국이 이 대사를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다. 네. 교체해라.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근데 뭐 국내 여론 때문이다 아니면 본인은 그게 어떤 관련된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은 내가 불러서 왔다. 뭐 국민의 뜻에 순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들어온 이유조차도 서로 다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자리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일단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상태에서 근데 이분 들어온 게 방산협력 무슨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지 이거 공수처 조사 본인 입장을 그렇게 밝히잖아요. 공수처 조사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굽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일단 귀국했으니까 다 해결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공수처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국 금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이종섭이라는 분이 뭐 외교적인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시고 뭐 호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핵심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받고 계시고 통상적인 호주 대사의 급에도 안 맞고 상호주의도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긴 차관보가 주한 호주 대사 차관보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하든 해서 예.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 예. 계신 게 맞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법무부가 출국 해제한 상태에서 그냥 출국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공항으로 우린 가야 됩니까? 뭐 공항으로 간다고 해서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최대한 저희는 여러 가지 경로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고 네.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을 네. 총선 전에라도 예. 처리하자. 총선 전에 처리하자.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음이 있었으면 예. 뭐 벌써 응했겠죠. 예. 근데 안 응하고 있는 거고 국정조사도 지금 사실 안 응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특별한 태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들어왔으니 이종섭 해결됐다. 대사가 들어왔으니 해결됐다라고 해버리잖아요. 들어왔으면 해결된 게 아니라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거니까 네. 제가 그래서 늘 뭐 공개 발언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특검이나 국정조사 아니면 둘 다 협조를 해주세요 진짜 네. 네, 간곡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진짜 억울한 20살 청년이 군대 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서는 게 그게 공정이고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사 네. 정의로운 검사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를 뭐 공수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저급해요. 정치질? 그러게요. 이런 말을 여당 대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 저희도 잘 안 써요 기자들도. 아니 근데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보통 수사를 할 때 핵심 피의자는 제일 나중에 불러요. 그렇죠. 핵심 피의자 뭐 앞에 제일 부릅니까? 아니 저희 기자들 취재할 때도 다 알잖아요. 사건 할 때 핵심 관계자는 제일 마지막에 부른다. 꼭지 딴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그렇게 수사를 해왔으면서 가장 예. 그렇게 자주 예. 많이 해왔으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전화 대통령실로 가입자 명의로 네.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차례 통화를 했다든지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공수처가 막 지금 막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런 걸 지금 마치 뭔가 다 공작인 것처럼 폄훼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야당 그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이 공작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공작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없는 네. 거를 있다고 하면은 공작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잘했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통화한 사실이 있다. 네.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7월 31일 날 오전에 대통령실로 가입자 명의되어 있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받았다. 이게 없었던 네. 사실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뭘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 그래서 궁금해하는 그걸 통화하는 사실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니 이 통화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무슨 내용으로 됐는지 왜 이 전화를 받고 나서 3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본인이 과거에 내렸던 단 며칠 전에 내렸던 지시를 다 번복하게 됐는지 그런 거 밝히자. 그렇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공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 그 MBC가 보도한 내용이 뭐 유출이다 이제 이런 막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유출이 아니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서 국민적인 여론을 좀 만들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김동민 네.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데 네. 수사를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이 수사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는 것 자체로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방해고 사법방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공수처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아, 어떤 거냐면 네. 왜 저희가 계속 특검을 하냐 그러냐면 네. 기본적인 그 고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 공수처가 그렇게 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들이 많이 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공수처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로 이런 사건들을 잘 수사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명인가요? 검사가? 네, 적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감사원도 네. 내부 폭로로 시작된 그렇죠. 감사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네. 진행 중에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있어요. 네.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 약간 그래서 짐을 덜어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공수처의 짐을 좀 예. 덜어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예. 지금 공수처의 수장이 공백이고요. 맞아요. 수장에 대한 대행도 공백입니다. 그 대 예. 그래서 곧 이제 수장이 올 건데 예.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검찰 뭐 예. 동호회를 같이 했던 이런 분이 후보자고 네. 막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공수처장이 새로 오시면 이분이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수처가 현재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름 성과를 냈는데 이 부분을 좀 특검으로 덜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검이 네. 생기면 공수처에게 수사 협조 받을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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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모든 기록을 네. 다 받을 수 건너받을 네.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것만 전담하니까 특검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한 거고 최상병이 너무 억울한데 네. 이 사건을 이제 오히려 그 가해자를 피해자 아니, 피해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네. 수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이 공판 1호 증인, 변호인 측 1호 증인으로 이종섭 대사를 이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재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출국 금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수사에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법무부는 뭐 자기가 인사검증 출국 금지하고 인사검증에서 또 문제 없다고 풀어주고 막 문제 없다고 하고 막 난리 네. 난리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누르는 거죠. 네. 누르는 거라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네. 강한 사람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한 손으로는 출국 금지하고 한 손으로는 인사 검증하면서 괜찮다 그러고 결국은 출국을 풀어준 거예요. 수사기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그러니까 아수라 백작이라는 예전에 만화 캐릭터가 네, 있었어요. 아수라 백작 네. 예, 한 인간 안에 두 개 그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심지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마음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뭐 그나마 좀 유지가 될 텐데 서로 싸워. 예.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국 논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네.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허위예요. 먼저 말씀드릴 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문서라면은 어떤 형식이든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예, 공적 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만든 문서면 형식과 네.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네. 대통령실이 입장문이라는 걸 작성해서 전부 다 뿌렸어요 기자들한테. 네, 네. 아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받았을 텐데, 이것도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작성해서 배포했으니까. 배포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허위의 사실이 담겨 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문 발표 보니까 두 가지가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 허위였는데, 네. 첫 번째는 공수처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라는 예.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아, 허락했다. 예, 저희가 바로 공수처에다가 질을 넣었죠. 허락한 적이 있냐? 예.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예. 답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허위예요, 아니에요? 허위죠. 허위죠. 예. 자, 두 번째 예. 고발 내용을 검토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 예. 내용을 검토했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공수처에 물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고발 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수처에다가. 예.
자, 우리가 했던 고발 내용 등 네. 고발 내용을 문서나 구두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럼 대통령실 뭘 가지고, 검토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허위다. 그러면 네. 허위의 내용을 입장문이라는 공문서에 담아서 배포했어요. 네. 작성하고 배포했어요. 네. 이거는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처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시자가 있다면 지시자도 받아야 돼요. 과거에도요. 네. 아, 국정원 댓글 기입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국정원 직원 한 분이 네, 네. 오피스텔에서 맞아, 댓글 달다가 김하영 씨. 네, 김하영 씨.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냐면 이거는 그 직원의 통상적 업무다라는 업무다. 보도자료를 국정원에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낸 사람하고 지시자가 다 처벌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처벌의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의 내용이 처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배포. 예, 처벌의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러니까 세게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것도 그에 준해서 처벌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다. 예. 예. 아, 이미 그, 공수처가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 없다. 우리는 허락할 권한도 없고 황당한 거잖아요. 권한도 없을 뿐만 예. 아니라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근데 왜 저런 입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에. 그 순간 바로 허위예요 이건. 이것도 다 공문서로 왔을 거 아니까 공수처에서 그죠? 저는 공문서 받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진다. 예. 뭐 더 이상 뭐 이게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